이름이 김동현이라고 하고요. 나이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28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보는데 28이 아닌 걸로 나와 자꾸? 그래요?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꿈의 28, 29. 천지공고론 일월돌능사파세계는 남산부정 천인없는 성수님 나이는 어린데 이 사람 지금 뭐야 이 나이가 맞다고 하니까 뭐야 자꾸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만일에 이 나이가 맞다고 한다고 하면은 올해 운이 그렇게 썩 있는 거는 아니야. 올해 운은 운은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 무슨 아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은 남 앞에 서야지 되는 사람으로 나오거든. 사람 앞에 서야지 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나이는 28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고생을 많이 했어.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뭔가를 포기를 할까 하다가 다시 새로 도전하는 이런 저기로 갔다 지금 보이거든. 브라운관에 쓰는 사주고 말하자면은 무슨 뭐 연예인이 되든가 아니면 뭐 배우가 되든가 저기 뭐 국악인이라든지 뭐 연극인이라든지 이런 거로 재질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근데 왜 이런 사람이 진작에 저기를 왜 안 낳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지금 시끌벅적하거든 주변에. 시끌벅적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나와. 이 사람 보니까 그러게 된다면 뭐 연극은 아닌 것 같고 쉽게 얘기해서 노래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거든. 이 사람이 재능이 그러니까 자기가 기교를 잘 부려서 만일에 음악인이라고 하면 지금 더 세게 기교를 부려서 나갔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어디든 가서 어떤 무대에 쓴다고 해도 답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거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자꾸 왜 이렇게 나오지? 지금 어떤 무슨 경영대회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있어? 네. 그 TV조선에서는 내일은 국민가수의 그 국민가수라는 프로그램에서 경연을 하고 있죠. 그 2,000원이나 했던 그런 저기로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네. 비슷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네. 그러니까는 어쩐지 막 자꾸 저기하고 나와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재능은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어떤 기교를 부리라고 하는데 바로 그거구나. 이 노래에 지금 기교만 좀 부리면은 사람을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냥 탑안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모르겠다.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잘해? 잘합니다. 매우 잘합니다. 이게 뭐 팬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이분이 우승을 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튼 뭔지 봐도 탑안에는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요게 지금 기로에 있는 거야. 지금 사람이 시청자분들이 톡까놓고 해서 시청자분들이 아 이 사람이 갔다가 여기 들어갈 딱 하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모르는 거야. 여기서 기교만 부리면 1등을 할 수는 있어. 기교가 없으면 안 돼. 벌써 이제 어떤 기교를 좀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 뭐 그 어떤 기교를 하는 건지는 몰라. 나는 뭐 이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기교를 부리라고 그러는 게 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러면은 뭐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야. 탑안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더 이제 1등이냐 막말로 지금 2등도 필요 없잖아. 진이냐 선이냐 미냐 진이 돼야지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상 올해는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되지만 운은 그렇게 썩 따라주지는 않아. 솔직한 얘기로 올해 운이 약간 지금 운에서 지금 치우치거든. 그런데 또 사람을 신금을 울리가면서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어느 날 거기서 뭐 다 1, 2등을 다투는 거는 다 기본이지. 그건 아는 사실인데 뭐 그런 소리 하나만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연결고리가 돼서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지금 경쟁이 지금 되는 사람이 뭐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막말로 이 사람이 뭐 여 선이 되든 미가 되든 일단 여기서 탑 안에 들어갔고 요 안에는 3등 안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잘하고 그러면은 일어선다. 이분의 기운으로 보았을 때 가수로서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가요? 대성할 수 있어. 누가 끌어가도 끌어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지껏 이 뭔가 모르게 자기가 포기도 해봤지만 그래도 끈기로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어떠한. 근데 이 동현 씨가 제일 여기 이제 호감이 갔었던 거는 뭐 미스트롯 여기에서 다시 발동을 한 것 같다. 거기에 나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해볼까 하는 저기에서 됐다고 그래. 그렇게 나와. 근데 동현 씨 힘내시고요. 어찌든 간에 탑에는 다 들어가니까 기왕이면 1등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 됐으면. 좋은 노래 부탁해요. 여러분 청강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결이 되지? 뭐라고요? 머리 스타일이 지금 나오는데 네. 머리가 약간 긴 사람. 긴 사람. 아주 짧은 스포츠 머리가 약간 긴 사람하고 둘이가 붙게 생겼어. 김동현 씨랑요? 응. 그래요? 있어요. 머리 긴 사람. 몰라 자꾸 머리가 긴 사람하고 둘이가 자기가 된다. 이 사람일 것 같던지. 남자친구 머리가 긴. 응. 키 좀 크고 호리호리한데? 맞아요. 미치겠다.